진짜 어른들의 원더풀 아이템 중세 시대입니다. 자, 지난주에는 우리가 조금 활기차게 네. 네. 인도 춤을 아, 바로 야, 안 까먹고 있었네. 어, 그러니까. 이거. 남자 누웠어요? 자, 복수 한번 해 봐. 아, 남자 어렵더라. 이거 아니었어? 딴딴딴. 뭐 이런 거. 하나 둘. 이렇게 어서 바보 같아. 뭘 해도 약간 어색한 네. 키가 크니까. 디제이님이 아. 왜 그래요? 리듬을 못 하는 거 같아. 디제이는 이거랑 상관없습니다. 아. 자, 지난주에는 인도 춤을 배워봤었는데 이번주는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음악 시간 뮤직! 뮤직! 네. 또 저한테 유리한 아 가수! 네. 자, 우리 빨리 들어. 저에게 멋진 음악을 가르쳐주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수! 40대고 네네. 동생이야. 네. 자리 잘했어. 예, 야, 예지. 멋있죠. 아 진짜 나는 배우는 걸 떠나서 이거 그냥 막 때려보고 싶어요 진짜. 맞아. 그냥 저거 그냥 막. 특히 여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는데. 그럴만해. 그럴만한 이거 이제 스트레스 해소도 오, 되고. 완전 것 같아요. 이거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맞습니까? 아 치매 효과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치매 예방.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. 네. 오늘 한번 배워보시고 가장 기본적인 뭐 힙합 리듬이라고 해도 되고 뭐 틴틴파이브 yeah. 앨범에도 뭐 들어간 비트는 다 이런 걸 거예요. 아마. 춤추기 가장 좋은 음악인데 이제 힙합 하시는 분들이 락비트를 힙합에 접목시켜서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좀 못 배우셔서 이게 어떤 비트인지는 잘 몰라요. 파생된 게 이제 이렇게 뭐부터 할까요? 그냥 천천히 뿡. 스네어 같이 네, 이것도 아주 이거. 훌륭합니다. 이 정도? 네.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? 왜 네. 숫자로 해야 돼요? 나 오빠인가? 있죠? 아, 충분히 있어. 이거 어렵다, 이거. 가보자. 세탁기도 드럼 세탁기만 쓰잖아. 오, 예. 오, 예. 오, 좋아. 발을 첫 바퀴 한번 쳐보세요. 이 정도에. 발을 첫 바퀴 한번. 예, 그리고 해보세요. 시작. 시작. 헷갈려. 어렵죠 이게. 헷갈리다. 헷갈려. 맞아. 쉬운 게 아니야. 헷갈려. 잘하실 것 같아. 이게 박자가 같이 하면 안 돼. 할 줄 아실 것 같은데. 드럼이라는 거는 잘하실 것 같은데. 시작할 때 딱 이게 박자, 자기 박자를 갖고 써야 돼요. 딱 이거 하잖아. 보통 다 이것도 시작한다. 맞아.
어, 렛츠고까지 좋은 것 같은데. 그 반대로 해야죠. 갑자기 치고 단단. 아니야. 아, 왈츠예요, 이건. 아, 왈츠예요. 왈츠. 아, 이거 어렵네요, 이게. 어렵죠. 이게 따로 움직이면서 어, 이 다른 감각 그 기능을 갖다 다 활용하는 이게 총체적인 또 예술이네요. 이것도 시간 찾아서 배워야 되는 거. 그렇죠, 그렇죠. 뻥 뚫려요, 속이. 우선. 아, 아 네. 어우, 너무 좋다. 뻥 뚫려. 이미 뚫으신 분도 계십니다. 어땠어요, 오늘? 저는 배울 때랑 틀리게 좀 시원하게 그냥 막 약쪽발 다 써보고 세게 때려보니까 어. 어우 그냥 속이 확 뚫려요. 그러니까 이게 과감하게 그냥 한 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초보자들은 무식하게 쳐야 돼요. 네. 겁없이. 겁없이.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맛이 안 살아요. 제 얘기인가요? 어. 그냥 연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막 치다 보면 이제 연주가 되는 것 같아요. 어,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. 아, 예. 아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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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